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의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복음의 전달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천사들의 이름이 이 계시를 나타내는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죠. 가브리엘도 나타나고 또 미가엘도 나타납니다. 예.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천사 미가엘이라고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말, 마지막 때가 있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또 모든 복음서, 또 구약성경의 모든 예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그 예언들은 가까운 미래들입니다. 가까운 미래들에 일어날 그 환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또 그 부류들이 둘러 나눠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환란 예고, 정말 예고의 모습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내적 성향은 항상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 옛사람 아담의 후손과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의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또 버려둠을 당함이 마땅합니다. 옛사람, 옛아담,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고 그 죄의 인질로 잡혀서 살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 그것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그 옛사람의 성품 때문이라면
그것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내어 버려둠을 당함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가 끌어올려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구제하고 고쳐서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죽게 두는 것이 맞습니다. 옛사람이 죽으니까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약속이 있고 주신 새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신장이 두 개인데 하나가 죽으니까 하나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폐가 두 개인데 하나가 못 쓰게 되니까 다른 하나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은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절반으로 산다가 아니라 전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일, 옳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아마 한 사람은 무정한 대로, 한 사람은 변화가 없는 대로, 한 사람은 감각이 둔한 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열매 맺고 축복의 물고가 되고 거룩한 씨앗으로 쓰임받는 이는 그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가 흐르는 쪽에 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지체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절반을 비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도 전체가 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가슴앓이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버리고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수원지기는요 열매 내는 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나 그것 때문에 늘 가슴앓이하고 나는 실패한 농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열매 맺는 쪽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지치기, 솎아내기,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아니면은 열매 맺는 쪽에 투자하는 것.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고요. 무정하고 비정한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복음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면 결국은 두 사람 다 들림을 받아야지 왜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느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틀렸고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못 알았습니다. 은혜는 어떻게든지 다 좋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죄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저 죄인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건 유다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고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구원 안 해줘요? 왜 저 사람은 내가 늘 기도했는데 왜 저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해골의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큰 환난에 대해서 보여주시지만 놀라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봉인을 풀겠느냐? 그런 거죠. 누가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열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고 맺지 않으시면 어떻게 땅의 소리가 이 모든 일을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은 그러면 무언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와 영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사람들, 하나님이 열매 맺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강아지 중에도 왜 질질 끌려가는 강아지 있죠. 주인이 목줄을 잡아가지고. 끌면 이렇게 네 발로 치질 끌면서 따라가는. 예. 떼쓰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엄마에게 손이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울고 떼쓰면서 매달려가는.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분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그냥 답이 그냥 나옵니다. 예. 어떤 특정한 얼굴에다가 지금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예, 좋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마음 그건 버리고 갑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삶의 시간들 그거 버리고 갑니다. 그렇죠. 바울사도가 늘 눈만 감으면 눈을 감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어렵게 하던 그 흑역사를 기억하고 그때만 없었으면 그때만 없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죽이기로 결혼하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먹지도 않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예. 그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가정이 가능하죠. 유대인들 중에는. 아니면 그것을 적어도 그것을 빌미 삼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이 전하는 얘기는 우리는 안 들어. 그렇게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리적인 게임에 빠질 수 있죠. 예.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오호란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소위 이중적 정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게 더 뼈아픈 이 이중적 정죄죠. 마귀가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거 없어도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마치 사역하다가 싸우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간에 교회 일로 싸우거나 예수님 믿은 걸로 싸우면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부부간에 싸우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그런 이중적 정죄죠. 그래서 바울이 그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어두워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사단에게 휘둘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절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를 왜 다시 끄집어 가지고 와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옛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 내가 잘해갖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살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뭐 구라파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 그런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돌을 그렇게 닦아도 역시 당신 안에는 예, 아직도 그런 갈등이 있네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아직 질그릇?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짐짓 비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밝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될 것입니다. 만 가지를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푼수처럼 살자 그런 것입니다. 내일 일, 그 다음 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실 수 있는데 내일 일 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부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저는 발 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주와 함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으려 하나 그러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애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오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세 제자가 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라. 세 번 올 때마다 자고 있었는데 주스 니네하고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예수님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돌멩이 하나 던질 만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표대에 이를 때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되고 울더라도 뿌리고 슬픔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길을 가고 주님을 흠모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서면 늘 은혜 받을 마음 가지고 있고요. 옛날 생각 정리하느라고 마음이 착잡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네, 어제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았다. 예,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내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었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을 적에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컸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헌신자가 되어서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마찬가지예요. 순장이든 리더든 똑같습니다. 선교사든 무엇이든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예수 믿고 내일 주님 앞에 부름받을 사람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70년 세월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포로민과 디아스포라의 그런 삶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밟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꿈꾸고 하던 일들이 꿈과 같습니다. 한 여름날에 꿈과 같고 그리고 행복하고 복된 시절입니다. 이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생각하니 마음속이 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내버려 두십시오. 놔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행복하게 따르십시오.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별것을 하고 나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인사치레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로 하셨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기 바라요. 오늘 그 얘기를 다니엘에게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인이 된 다니엘이지만 예, 그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나 잘해라. 그 사람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라 그런 거죠. 예. 저 사람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예, 이 방법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제자 훈련은 결국은 실패할까요? 아니면 잘 될까요? 그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 걱정을 할 거라. 예, 걱정을 할 건 아니죠. 너는 네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자가 있다고.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지. 우리 안에서도 불신앙의 생각은 계속 하다가 사멸해버릴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갈수록 원만한 광명에 이르고 의인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옛사람에 관한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속 끓이고 있지 말고 머리가 무거워져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마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머리가 무거워지면요. 기도를 그냥 서서 못 들어요. 그래서 이마를 앞에다가 꼭 이렇게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머리가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100번 장담할 수 있어요. 머리가 무거워진 거예요.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생각하다가 머리가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주하임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문은 무거워지고 머리가 무거워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저분은 교역자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죠. 생각이 많아서 복잡해져서 머리가 무거워져서 가끔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대고 있으면 성도들이 가다가 보고서 아,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구나. 아니야, 목사님이 저 생각이 많아서 그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빨리 드세요. 빨리 드시고요. 머리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잠이 오고 머리가 무겁고 그러면요. 기도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예, 찬물로 이렇게 착착 하고 머릿속에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예, 기쁜 찬송 하나 부르고 예, 그리고 일어나세요. 시간 때우고 있지 말고. 그러지 않으려면 통성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통성기도를. 제가 그래서 항상 제자반 할 때도 통성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점잖아져서 예, 그래서 입속으로 이렇게 되뇌고 있으면 사단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상기도, 묵상기도 그런 말 믿지 않아요. 예,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세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각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도록 감정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소리를 지르고 영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리고 무슨 기도할 말을 모르겠거든요. 기도하면서 장문하지 말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젠다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드리세요. 예,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고 깨어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각이 또 가로막아서요. 어느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기도하면서 암송을 하면요. 내가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알아서 빼가요. 예?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성령께서 빨대를 꽂아서 예, 내 안에 있는 것을 업로드 시켜간다고요. 자동 클라우드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빼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가 내 기억력에 의존한다면 아 오늘은 이것은 기도를 했고 이것은 안 했고 근데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를 그걸 했더라 안 했던가. 아니 여러분이 열쇠도 잊어버리잖아. 핸드폰 어디다 놨는지를 잊어버리잖아. 근데 기도를 내가 이걸 했던가 안 했던가 그러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 의존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어제 CBMC 갔더니 우리 집사님 배터리 사업하는 집사님이 배터리 설명을 하더라고요. 배터리. 그래가지고 작은 배터리, 중간 배터리, 큰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그것이 뭐 몇백 개가 들어간다고. 자동차에서 사시는 분은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불이 반짝 들어. 예, 우리가 다 여기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이렇게 배터리 쫙 있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 기도의 끈으로 사랑이 뒤로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배터리가 그 연결이 빠지면 안 된다네. 그래서 우리가 아하,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천국의 배터리니까, 발전소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연결이 딱 빠지면요 안 되는구나. 연결이 왜 빠져요? 자기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오늘 이것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연결이 가다가 딱 빠져.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네, 유성민 목사님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아니야, 나는 오늘 따로 기도할 게 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냅두세요. 그럼 연결이 딱 빠지는 거야. 그럼 배터리 전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하면요. 예. 목회자가 또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 문장 문장마다 생각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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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다가 좀 아침이라 마리코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 또 취소하지 말고 또 그 다음 아멘 할 게 나오니까 그래야지 가만히 머리를 생각하고 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이게요, 이게 무슨 지성적인 집단이에요 아니면 쓸모없는 집단이에요? 배터리가 끈이 다 연결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기도해도 아멘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게에서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 보면요 정말 기도를 잘도 해. 기도를 잘도 해. 그래가지고 예, 문장마다 다 아멘 아멘 하기에 합당해요. 합당하시도다.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해? 예. 아침이라? 생각이 많아서? 예. 아니면 내가 영성의 수준이 지금 너무 올라가가지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 단순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배터리 하나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뭐 왕배터리도 뭐 있는지는 모르지만 배터리는 이 규격이 다 균일해야 돼요. 네? AAA 들어가면은 예, 얄얄한 것 그걸로 같이 들어가야지 거기다가 뭐 AA 따로 들어가면 안 되지. 예, 같이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선택하신다. 하나를 선택하신다. 예. 그래서 이 유전의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그냥 진화로만 얘기하는 거 그게 틀렸지. 하나님께서 종의 선택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 좋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다윈이고 뭐고 다. 예. 아니면 예, 목사님 되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질서를. 그래서 종의 선택은 있는 거라고. 우리 안에서 예, 옛 아담과 새 아담 사이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과 망하게 할 것을 선택해서 망해야 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선택한다. 그래서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즉 복음의 전달자 예, 생명의 전달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는 그런 적자 생존의 원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와서 내 마음을 열고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확신이 있어야지 성도인 거예요. 강 이쪽 언덕에 저쪽 언덕에 둘이 서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한 천사와 그렇지 않은 천사가 자기들끼리 대담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예. 마치 토크쇼를 앞에서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이해가 될 만하고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합니다. 1290일과 1335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예, 1290일은 예루살렘 예배가 방해받은 시간이다. 1335일은 이제 성전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봉헌이 됩니다. 이제 그들을 싸워서 몰아내잖아요. 그게 마카베오 전쟁이죠.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시딤들이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그때까지의 날짜가 1335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들의 토크쇼인데 그러나 분명히 의미는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세때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에 창조하셨다. 그 6일의 시간의 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유닛인 것은 분명하죠. 오늘의 시간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영역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언제나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마치 단톡방에 공지사항은 항상 위에다 띄어 있는 것과 같아요. 이거 언제 보냈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 단톡방에 있는 한 통용될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정에서의 사명, 그것은 언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유효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이게 눈이 열리면 그런 말씀이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예,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 세때 반과 또 1290, 1335의 시간들 그러나 이것이 환란과 환란의 끝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 이것은 닥쳐올 대환란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에 오는 그 계시록의 환란과는 또 다른 의미. 그러나 이 환란은 마지막 환란의 하나의 마이크로코스모스죠. 하나의 작은 예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닥쳐오는 환란이 없느냐? 있습니다. 왜 이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일이 생기냐? 내가 신앙생활에 왜 태클이 생겨서?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당연한 거죠. 지나가야 되죠.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부족한 건 맞죠. 원래 부족하죠. 예. 죄와 허물로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싫어하고 못마땅해하는 이는 많죠. 온갖 마귀 사탄이 다 원하죠. 한마음교회 무너지는 거,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무너지는 거, 그리고 사이들 나빠지고 그래서 당을 짓고 분열되는 거 너무 좋아하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죠. 그래서 환란과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예, 당연하다. 주저하지 않고 싸운다. 장수가 전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축구하다 보면 부러지게 돼 있죠. 우리 교인들도 여러 번 부러지면서 또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어 있고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가 그걸 두려워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 맞는 걸 두려워하랴. 야구 선수들 공을 자주 맞습니다. 홈런 타자는요 1년이면 데드볼, 그 몸의 발, 뭐 hit by pitched ball 50개, 60개씩 맞아요. 그래가지고 뼈에 멍이 들어있고 살이 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병원에 실려가기도 해요. 그 두려우면 선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야구 선수는요. 예, 그래도 공이 날아오는데 이마로 받을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죠. 당연한 겁니다. 안 맞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없습니다. 예. 투수들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150km를 던지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그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오면은 맞아야죠. 예. 어떤 선수들은요. 맞아가지고라도 나가겠다고 몸으로라도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피하지도 않고 서서 맞아요. 예.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쯤에,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마포 입은 사람과 강물 위쪽에 있는 이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놀라지 않습니다. 놀랄 것 같았으면요. 이 믿음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는 약관의 나이에도 그 믿음을 지켰고 그 가운데서 쓰임 받았습니다. 예. 나 아니라도 세상에 많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로된 땅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나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궁중에서 헌관장 앞에서 그리고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꿈꾸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실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신하면서 꿈꾸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일어나서 주의 일을 또 세상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모든 사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가서 시험 들지도 모른다. 왜 시험이 들어요? 옛 성경의 자취가 지금은 돌무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시험 들. 그게 왜 시험이 들어요? 예. 이 세상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왜 우리가 시험을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과 같은데요. 예. 제자들이 열두 제자밖에 안 된다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실망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들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예. 하나님 예배가 모욕을 당하고 또 원수먹이가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 같은 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1335일까지 견디는 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선택된 백성의 몰락한 가문의 비천한 여종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는 살아있으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고울 중에 작지만 그러나 너에게서 이 세상을 다스릴 큰 이가 나오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더냐. 고난받는 종이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소리를 누릴 것이라. 혼인잔치와 신랑이 오실 때에 다니엘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몫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기쁘고 밝게 은혜 가운데 깨어 있으십시오.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